안녕하세요, 로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라켓들 중에서 각 브랜드별로 한 개씩 여러분들에게 추천 라켓들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빅타스의 파이어볼 VC. 사실 빅타스는 제가 요 라켓만 써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요 라켓은 림바 필층에 이너파이버 구조에 그리고 VC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VC 카본이 아릴레이트 계열의 카본인 것 같고요. 이 라켓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첫 번째 표층,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아이오스, 그리고 VC 카본. 근데 요, 이두 개가 상당히 두꺼워서 이너파이버 구조 라켓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축에 속해요. 근데 요런 구조의 부드러운 라켓들이 공이 굉장히 안 뻗거든요. 근데 요 라켓은 상당히 잘 뻗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심플해서 심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마감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티바에 최근에 나온 쌍쿤 AC, 뭐 쌍쿤 하이브리드 AC라는 라켓이고요. 요 라켓은 솔직히 디자인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티바에 여러 라켓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라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라켓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라켓이에요. 사실 요 라켓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쌍쿤 선수는 GC를 갖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일론 카본. 그런데 AC가 저는 솔직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림바 필층에 이너파이버 구조에 거의 그 W68이랑 비슷한데 약간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공을 잘 이렇게 좀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 라켓은 굉장히 표면도 만져보면 코팅한 것처럼 굉장히 만질만질거리고요. 모든 부분에서 사실 이너파이버 구조의 라켓들 중에서 가장 그 W968과 함께 완성도가 좋고, W968 사실 마론 버전이 1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뭐 싸도 뭐 5, 60, 그런 라켓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나 어떤 마감이나 완성도,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 써져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아마 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라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점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라켓들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네. 하지만 티바에서 쌍쿤 선수 차 아시죠? 사실 중국의 차세대 국대들 중에 후보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차세대 선수들 중에. 근데 그중에서 좀 밀려나고 지금 현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분데스리가가 프로 리그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그 대회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개인 단식으로 2위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 선수입니다. 네. 세 번째는 라이더 코리아의 PSC 997이라는 라켓이에요. 요 라켓은 그 앞에 소개시켜드린 이너파이버 구조 다 전형적, 다 비슷한 구조 중에서 57,000원이라는 가격에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라켓이에요. 물론 마감이나 디자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요 라켓은 상당히 괜찮은 라켓이고,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라켓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저렴하지만 좋은 라켓을 쓰고 싶다. 이 라켓보다 더 가격이 싼 라켓은, 가격은 싸지만 성능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진 않아요. 뭐 나쁘진 않은 라켓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요 라켓은 요 가격대를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라켓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그 경기 뭐 시타 영상도 올렸던 엑시엄의 365 라켓입니다. 이거는 엑실리움이라는 특수 소재를 사용한 라켓이고요. 요 라켓은 아우터입니다. 요 라켓은 아우터인데, 비스카리아류랑 굉장히 흡사하기는 하지만, 엑실리움이라는 그 약간 불그스름 오렌지색의 그 아릴레이트 계열의 그런 섬유와 그런 카본을 갖다가 섞어서 쓴 라켓으로요. 약간 울림은 절제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드럽고 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라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보라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C, 한국 브랜드이죠. ITC의 라딕스 익스프레스라는 히노키 카본 라켓입니다. 여기엔 레드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사실은 히노키 카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라켓은 프리모라츠 카본이에요. 다마스의. 물론 그거 말고도 누님 탁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뭐죠? 그
슐라이글라이트 뭐 이런 라켓들이 있지만 전 프리모라치 카본을 사실 가장 괜찮다, 좋다, 대표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최정환 선수라는 오픈 1부 선수가 계속 그 라켓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또그 라켓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요. 남자 선수이기는 하고 전국 뭐 최강자 중한 명이신데 그분도 남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모라치 카본을 쓰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 지금 ITC에서 임팩트 라켓 굉장히 좋습니다. 이너파이버 구조 중에 사실 이렇게 쓰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사용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되게 좋아요. 예. 네. 정말 그 감이 좋고 그리고 파워나 뭐 여러모로 참 좋아요. 예. 네. 좋기는 하지만 요 라켓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ITC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각각 제가 마음에 드는 라켓들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ITC 라켓들 중에서 이거 말고도 오겹 그또 있고 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라켓은 아디다스 코리아라는 그 때에 그 브랜드에서 또 있었던 라켓이고 리뉴얼 돼가지고 ITC 쪽에서 나왔거든요. 상당히 히노키 카본류 중에서 잘 나가지만 또잘 잡히고 감도 좋은 그런 라켓으로 제가 생각 들기 때문에 ITC에서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라켓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노키 카본류 특히 눈인 탁구 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1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라켓이고요. 은하는 가성비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겹 합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로 OW라는 요 라켓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프로라는 요 이름이 성이라는 성대표 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요 라켓은 표층은 윌럿이에요. 윌럿 뒤에 바로 소개시켜드릴 그 마린 엑스트라 오펜시브 야사카 라켓 야사카 중에서 역시 마린 엑스트라 오펜시브죠. 네, 요 라켓과 구조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는 윌럿, 그러니까 호두나무, 이고 뒤에는 그 탄에라는 북유럽 그 스플러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마 그 뭐야 키리라는 라켓 그 나무일 텐데 똑같기는 한데 성향이 약간 달라. 이건 좀 낭창거리면서 훨씬 공이 뻗고요. 요거는 약간 울림이 이보다는 좀 절제되어 있지만 약간 울림이 절제되고 살짝 덜 뻗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라켓이에요. 근데 은하의 OW 같은 경우에는 5교 합판 중에서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좋고 안정적이면서 저는 사실 이거 할인 예전에 잠깐 했을 때 35,000원에 샀는데 지금 한 5, 6만 원? 그 정도 대에서 합판류로 뭐 은하사의 라켓을 구입하고 싶다. 이건 저렴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대표들에게 실제로 은하에서 제공하는 라켓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마감 퀄리티 모든 것이 다 좋고요. 그래서 은하 라켓들 중에 뭐 여러 라켓을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 라켓이 전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드린 마린 엑스트라 오펜시브 이거는 뭐 워낙 마린 선수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을 때도 이 라켓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출신 선수가 사실 스티가 스폰 받기 전에도 마린 엑스트라 오펜시브 요 라켓 썼습니다. 그리고 요 라켓 이전에 마린 선수가 카본, 마린 카본을 썼어요. 하드 카본 말고요. 그냥 마린 카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켓이랑 특징이 그건 카본이 들어갔음에도 이 라켓이 더잘 나가요. 예. 이 라켓이 좀더잘 나가고 그 카본보다 이게 좀더 낭창거리면서 공이 좀더 뻗어요. 근데 이 라켓을 제대로 쓰려면은 소프트나 미디엄 하드 뭐 47.5도보다는 제 생각에는 50도 ESN 러버는 이상 그 러버나 아니면 중국 러버를 이 라켓을 쓰면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보는 사실 그 중국 브랜드로 아시는 분들 계신데 독일 브랜드입니다. 독일 브랜드이고 유남규 ALC라는 라켓인데 요 라켓은 표면이 아이오스입니다. 아이오스이고 아우터에 알레이트 카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은 쭉 이렇게 아이오스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냥 딱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 코토
프로와의 차이는 있지만은 비스카리아랑 상당히 닮았는데 그보다 좀 더 단단하고 공이 좀 더 잘 나가고 약간 튑니다. 마치 그 시노트 카본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얇고 그리고 아들레이트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개보 라켓들 중에서는 요 라켓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다만 넥시의 프로 ALC라는 라켓인데 그게 지금 제가 그 유클라시아를 주려고 사용하는데 그 전에 프로 ALC를 주려고 사용했거든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낭창거려요. 그래서 공을 갖다 휘어감는데 요 라켓은 반대로 단단하고 공을 좀 튕겨주는 그런 라켓이에요.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45도에서 47.5도 요 정도의 러버 혹은 그 쇼핑풀 같은 그런 그 러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 라켓도. 그리고 그 넥시 유클라시아 요거는 이제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이라서 원래 렌즈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요 라켓은 두께가 한 그 6.25 정도 그러니까 6.2에서 6.3 정도고 사이에요. 그런데 그 이너파이버 구조의 라켓이고요. 표면은 코토이고요. 그런데 요 라켓은 이너파이버임에도 불구하고 비스카리아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딱 쳐봤을 때 아우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너의 그 낭창거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스카리아의 그 단단하게 받치면서 안으로 좀 먹으면서 아들레이트의 그 착각하는 그 클릭감 굉장히 흡사하긴 한데 요거는 그보다는 목재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티모볼 ALC하고 굉장히 흡사하고 비스카리아보다 사실 티모볼 ALC가 조금 더 잘 나가는 축에 속하는데 고거하고 반발 그 력이나 뭐 감각이나 뭐 오른손 왼손 윙쪽 그 감각이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쳐봤을 때는 약간 더 목재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스카리아에서 조금 더 목재적인 감과 목재 그 먹어주는 그 감을 좀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요렇게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비스카리아와 굉장히 흡사하게 만든 라켓이 바로 DHS의 506X라는 요라켓인데 요라켓 제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영상 몇 번 찍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라켓은 비스카리아보다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다 비슷해요. 아마 눈 감고서 비스카리아와 이거와 둘 다 치면은 공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낭창님 근데 낭창님이 부드럽게 혹은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단단한 듯 낭창거리는 그 약간 좀 고주파 쪽으로 좀 낭창거리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이 약간 더 잘 나갑니다. 비스카리아보다는. 그리고 부드럽게 비스카리아는 안으로 쑥 들어가다 찰컥하는 그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공이 받쳐지면서 그보다는 좀 덜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표면 쪽에서 벌써 찰컥거리면서 공을 잡아주는 깊이가 비스카리아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찰컥 요거는 그보다 약간 더 얕은 깊이로 들어가면서 찰컥이에요. 그리고 나갔을 때 비스카리아는 좀 부드럽게 앞으로 던지는 듯한 느낌이고 이건 약간 감아주면서 튕겨주듯이 뭐 그런 느낌인데 50X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DHS만 또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DHS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시리즈가 정말 좋아요. 유일한 단점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허리케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탁구를 치던 뭐 예전에는 사실 뭐 디퍼나 뭐 이런 종류 그리고 뭐 그래도 제가 중팬 막 시작했을 때 허리케인 킹 원 뭐 막 투 나올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허리케인 킹 샀을 때가 18만원인가 했었어요. 벌써 한 3-4년 전이거든요. 중팬 처음 시작했을 때 15년 정도 때인데 그때 18만원이었고 지금은 아마 26만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만원인가 어쨌든 그리고 허리케인 킹은 그 당시에 28만원인가 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건 그렇기는 한데 그런 라켓들 갖다 다 사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가격대의 라켓을 소개시켜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만약 요 라켓이 없었다면은 허리케인 킹 저는 2나 3를 갖다가 추천드리겠지만 요 라켓은 허리케인 롱 5X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퀄리티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림바 표준.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표면이 전면은 림바 뒤에는 아이오스라는 거. 림바 아이오스. 그 외에는 마감이나 뭐 그립 중펜 기준으로 해요. 두께, 뭐 소재, 뭐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뒤가 IS라는 거. 근데 실제 쳐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허리케인 롱 5X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은 칠기 이렇게 쇠가 안으로 박히면서 깎인 이런 것까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퀄리티 굉장히 좋고 둘 다 아마 국내 그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서 판매 가격은 12만 원일 텐데 그 가격도 그냥 성능 대비 괜찮은데 아마 인터넷 좀 뒤져보시면 10만 원 이하대로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되게 독특한 게 둘 다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위에는 허리케인 시리즈라고 마감이 되게 좋아요. 마감이 끝이 되게 좋은데 그 506X는 가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알레이트 막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성능은 되게 좋은데 마감이 좀 부실해요.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506X는 마감이 조금 부실해서 처음에는 첫 인상이 별로였는데 쳐보니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사실 그 라켓들이 여러 라켓들이 있어. 이 외에도 사실 많고 그리고 지금 또 시타 해봐야 될 이미 받아놓고서 아직 시타를 못한 라켓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제가 열심히 또 시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각 브랜드별로 제가 이 추천드린 것 중에서 그래도 좀 고가인 뭐 상쿤 AC 같은 라켓이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PSC의 997 같은 라켓 그 외에도 뭐 여러 각 브랜드별로 한 개씩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뭘 구입하시든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전부 제가 각 브랜드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라켓 선별해가지고 오늘 추천드렸고 저는 현재는 뉴클라시아 이 넥시 라켓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브랜드별로 러버 한 개씩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씩 한번 또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몇몇 지금 쓰지 않는 뭐 유니폼이나 아니면 용품들 있는 것들도 연말 이벤트로 한번 올릴 예정이니까요. 채널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